대출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유긴선 주부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36살에 직장인이시잖아요. 네. 그럼 향후에 한 20년 정도를 더 직장 생활을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그 자산들을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어떻게 좀 짜드리는 게 좋을까요? 네. 제일 중요한 거는 30대, 40대까지는 아직까지 그 조금 시행착오를 하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익성 자산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50대 접어들어서는 안정성에 치중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60대 넘어서는 유동성을 확보해가지고 언제든지 현금화해서 내가 쓸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. 20대 보시면은 20대면 새롭게 대학을 졸업해가지고선 일생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종잣돈 마련하는 겁니다.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건데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.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지 오래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액의 절반 이상을 갖다 좀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투자 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정도로 장기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30대 부분은 이 20대에서 마련한 종잣돈을 불리는 거하고 자녀를 위한 어떤 장기 플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 명의로 펀드 같은 경우를 일찍 가입하는 것도 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. 예, 그다음에 이제 40대 부분에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네. 이 30대 자녀의 교육에 대한 어떤 치중을 했다면 40대에는 본인들의 노후 대비가 가장 포커스가 맞을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펀드의 안정성 부분을 갖다가 30대에 비해서는 점차 높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형 투자 비중보다는 혼합형 안정형 투자 비중으로 좀 높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공격적이지 않고요. 예, 예, 그렇습니다. 네. 예. 그다음에 이제 50대 부분은 이제 60대 넘어서의 새로운 노후를 갖다 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상품들에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중요한 건 이제 60대 부분입니다. 근데 만약에 60대 은퇴하신 분이 은퇴해서 내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산다. 상가를 산다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뭐 여명이 요즘 뭐 85세, 90세까지니까 네. 그걸 고려한다면은 적극적으로 해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60대 넘어서 그 노인이 되신다면은 그때부터는 그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현금화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뭐 아프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자, 오늘 이 돈이 보이는 수요일 함께 하시면서 우리 박준희 주부님, 그리고 유긴선 주부님, 지금까지 어떤 자산 관리 형태, 그리고 앞으로의 자산 계획까지 우리 팀장님께서 꼼꼼히 알려주셨는데요. 이것을 바탕으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꼼꼼히 준비를 하신다면, 노후, 뭐 걱정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희 돈이 보이는 수요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시간, 돈이 보이는 퀴즈 준비를 했습니다. 첫 번째 문제 주시죠. 설계사인 친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1회 보험금을 낸 낮잔순 여사. 그래, 1회 보험료 액금 됐지? 그래, 그래, 고마워. 다음에 또 좋은 상품 있으면 연락해줘. 여보. 어머, 우리 신랑 오셨어요? 수고하셨어요. 퇴근한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는데. 아, 당신은 밖에서 돈 벌다 주고 나는 집에서 재테크하고 우리 좀 항상 부부야, 맞지? 자기야, 이리 앉아. 그래. 남편은 부인을 위한 선물이 있다는데 선물은 바로 보험증서. 그 왜 내 친구 있잖아. 회사 그만두고 보험설계사 한다는 친구. 그 친구한테 당신 건강 생각해서 건강보험 하나 든 거야. 보험을 들면 진작에 이야기를 했어야지. 나 오늘 친구한테 너무나 비슷한 보험 들었단 말이야. 그래? 그래. 어떡하지? 아, 그러면... 내 건 보험 중소까지 나왔으니까 당신이 보험 든 거 있잖아. 그건 청약 처리해. 1회 보험료 벌써 입금 됐고요. 해약하면 1회 보험료를 꼭 싸리 날린다고. 아유, 걱정하지 마. 보험에 들면 1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15일 이내에는 청약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아이, 아니라니까. 아유, 봐봐. 여기서 OX 퀴즈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. 보험 상품의 청약 철회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할 수 있다 없다. 뭐 사실 제가 좀 보험이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첫 번째 달은 그 보험료 네. 다 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거 당연히. 있더라고요. 저도 마찬가지로 옵니다.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이 문제 한번 다뤄봤던 문제 아닙니까? 그런데 그렇죠. 솔직히. 보험 설계사가 한 달 내주는 거 그거 불법입니다. 자, 우리 사님의 여왕님들 들어주세요. 역시 자, 정답이 어떻게 되나요? 예, 정답은 5입니다. 네, 그렇죠. 역시. 네. 예, 네. 청약을 한 다음에 그 15일 이내에 하게 되면은
청약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요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금을 갖다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. 한 가지 이제 참고하실 부분은 청약한 날 기준이다 보니까 청약한 날 저녁에 돈을 입금해가지고 보험료를 입금해서 그 다음날 보험금이 들어가서 그럼 나는 그 다음날부터 그 15일이 그 계산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. 청약한 날 기준이기 때문에 네. 청약한 날로부터 15일입니다. 그거는 아. 참고하십시오. 혹시 하루 정도 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노후설계 준비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오준비 여사 부부. 그럼 1년에 한 번 여행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영국 보고 영화 보고 문화생활 즐기려면 한 2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아휴 그 200만 원 어떻게 맞추나. 우리 같은 연금보험이나 연금대출 한번 따져봐 얼마나 돼. 노후 기본 생활비는 2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이에 고민하는데 국민연금 60만 원과 종신보험연금으로 20만 원, 총 80만 원. 이것저것 계산해보지만 노후 생활비 2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 실망스럽기만 하고 아무래도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안 쓰고 안 먹고 저축했는데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? 총장 좀 찾아봐 빨리. 우리 작년에 끝난 연금저축 만기된 연금저축 통장에 생각난 부부 안방을 구석구석 뒤지는데 이거 세금 빼고 못 빼면 한 달에 50만원밖에 안 되네. 뭐 세금? 내가 이거 분명히 가입할 때 은행 직원이 이야기했어. 연금저축엔 세금이 없다고. 아니야. 연금저축에도 세금이 있다고. 아니 노후에 먹고 살겠다고 저축한 돈에 세금을 낸다고? 벼룩에 간을 뜨는 거 소리 하지마. OX 퀴즈 두 번째 문제.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저축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세금은 공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O를 한번 들어봐요.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요? 네. 아닙니다. 연금저축도 그동안의 그 소득의 누적의 형태인데 이거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이거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이거든요.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. X. 저도 찍을게요. X? 예, 이쪽 X쪽으로 대사가 조금 기울었습니다. 이거 컨닝해야 되는 건데. 예, 저 다 돌아가기 전에 팀장님 정답은요? 정답은 X입니다. X, 그렇죠.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비과세 혜택 보는 상품들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세금 우대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.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세금 우대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무슨 말씀이냐면 소득 공제분하고 이자에 대해서 5.5%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. 일반적으로 그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저축을 하게 되면은 그 이자가 4%라고 그러면 4%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. 받으실 때는 은행에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. 그게 이제 한 15.4% 정도 되거든요.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5%고 15.4%이기 때문에 한 10% 정도의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연금저축은 뭐 소득공제도 되고 세금 우대도 되니까 재테크의 알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팀장님 자산관리할 때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한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.